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할아버지 길을 걷고 있는 별상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2019년에서 2020년 제가 이제 예시 한지도 얼었던 세상이 녹아서 꽃으로 만개하는 이제 봄이 시작됐는데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분들이 힘들어하시는데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저의 그 한마디 예시로 인해서 좀 힘이 되셔서 잘 이 고비 넘어가셨으면 모든 분들한테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올해 이제 2020년 하반기 제가 이제 대박띠 좋은띠들 다섯 띠를 제가 이제 선정해봤는데요. 돼지띠, 범띠, 잔나비띠, 뱀띠, 용띠 이렇게 이제 다섯 띠가 올해 하반기 다른 띠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잡아봤는데 그 중에 이제 최고 좋은 대박띠는 잔나비, 범띠, 돼지띠를 제가 선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올해 하반기 대박띠, 잔나비띠로 가겠습니다. 29에 임신생이 있고 41살에 경신생이 있고 53살 무신생, 65살 병신생, 77살 갑신생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특히 이제 29살짜리 임신생들은 한참 이제 직장 문제라든지 이제 뭐 이성 문제라든지 진짜 고민할 나이죠.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이제 할 만큼 공부도 하셨고 인생의 진로를 위해서 이제 몸살을 앓고 있는 시기인데 첫발이 이제 인생의 첫발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올해 이제 29살 그 임신생들은 좋은 직장도 찾으라는 운기고요. 기운이 좋으니까 또 이성 간에도 좋은 이성들 만나서 사랑도 나눠서 가정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이 굉장히 좋은 나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또한 이제 41살 경신생들 변화수가 가정적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굉장히 그 변동수의 변화수가 굉장히 많은 나이인데 그동안에 가정을 위해서 몸살을 많이 앓았다면 이제는 안정권에 들 그런 시기고요. 또 이제 가정으로 이제 부부를 편안하고 또 자식들도 이제 공부를 인해서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나이 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쪽으로 안정권에 들고 직장하는 분들 직장에서 좋은 이제 뭐 진급수라든지 변화수가 굉장히 많다는 사주고요. 뭐 건강 문제는 논할 나이는 아니니까 건강은 좋으시고요. 또 이제 53살의 무신생 잔나비 분들 재물이라든지 승진 또 가정 문제 재테크라든지 이제 여러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최고 좋은 나이가 아닌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41살은 사람마다 세상에 세 번의 운이라는 게 있는데 41살 가진 분들은 초년운이 들었고요. 53살 가진 분들은 이제 중년운이 들었고 또 이제 65살 가신 분들은 이제 말년운이 들었는데 그 운 종합선물 세트라고 하죠. 예, 운 속에는 뭐 건강, 사업, 금전, 소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53살 가진 분들 그동안에 이제 내가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렸다면은 이제 재물을 모아서 재테크에서 성공을 하는 시기고요. 큰 돈을 또 손에 쥐라는 시기, 가정적으로 이제는 뿌리를 내려서 이제 안정권에 들어서 부부의 이별 수도 없다는 시기, 이제 부부가 이제 끝까지 서로 간에 이제 다져가면서 살라는 그런 이제 가정이고요. 또 이제 직장 하시는 분들은 직장으로 승진수, 굉장히 직장으로 경사 좋은 일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사업하는 분들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으로 해서 그동안에 힘이 들었다면 인생의 몸살 알았다면 하반기에는 뭔가 팡 터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64세 병신의 잔나비들 건강 문제들이 금전의 자손 문제. 자, 자손들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고생해서 키워서 이제 자기들 성공을 하라는 그런 계기고요. 자식으로 경사 기쁜 일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건강 문제라든지 잘 지켜서 건강의 운도 좋으니까 또 금전의 운 재테크만 잘하시면은 큰 목돈도 손에 쥘 수 있다.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운이고요. 자, 말년에 땅으로 해서 큰 금전이 들어오라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65세 병신의 잔나비들 분들 꼭 땅에다 한번 관심 가져봤으면 좋겠다. 예, 땅의 기운이 굉장히 좋아서 땅에서 큰 금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또 이제 77살의 갑신생의 잔나비 분들 힘으로 이제 모든 것을 이루고 살라는 시기고요. 어느 정도 가정적으로 이제 열심히 살아서 모았다면 이제는 지키고 사는 나이겠잖아요. 그죠? 예, 가정도 지키고 또 자기들 잘 돼서 효도도 받고 살라는 나이고요. 기운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자, 앞날의 가정이라든지 또 이제 건강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자손들이라든지 번창해서 멋진 작품의 가정의 그림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힘들어하지만 특히 이제 잔나비 분들 상반기는 사실은 그렇게 재미는 없었어요. 현재에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하반기를 이제 언제를 보고 있냐면
지금 이제 3월이 지나서 전자 이제 4월, 5월 달부터 이제 하반기로 보는데요. 두 달 정도만 마음고생 하시면 저는 분명히 잔나비들한테 큰 희망과 또 기쁨,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